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다문화,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피부색이 다른 여러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수업을 듣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은 이 학교에서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는 무슨 색깔? 빨간색. 하나는?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수는 4만 9천여 명. 국내 다문화 학생의 27%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학생과의 공동 성장을 위해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가 제일 많은 안산시, 그중에서도 대부도를 설립 장소로 정했습니다. 교육 국제화 도시로 도약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제학교는 180명 정원의 중고등 통합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다문화 학생 70%, 일반 학생 30%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점인 이중 언어를 살려 제2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IB 교육도 적용합니다. 국내외 주요 대학과 연계한 진학교육, 골프와 승마, 요트 등 특화된 문화예술 체육교육도 진행합니다.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새로움을 한번 그 마음껏 만들어보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경기국제학교는 내후년 입학 전형과 선발 기준을 확정한 뒤 2027년 하반기 학생을 모집해 2028년 3월 정식 개교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